보마 롯데 손해보 롯데 손해보 바로 렛츠고 가겠습니다. 휘르르 뿅. 먼저 심플한 간편 건강보험이에요. 그 운전자 보험, 변호사 선임비 5,000만 원, 경찰 조사, 역시 뭐 KB나 메리츠에 이어서 롯데도 똑같이 DB 손해보험처럼 똑같이 나왔습니다. 교사처 2억 5천, 골절진단비 50만 원, 요게 좀 파워풀하네요. 그리고 2대 혈관, 뇌혈관 허혈성, 그리고 산저특례, 이거는 저번 달이랑 비슷하고요. 어깨 누적 없이 90 이후에 100%. 좀 전에 어떤 분이 댓글에 남겨주셨는데 1년 이후에 100%, 90일 이후에 100% 되는 상품이 여기 롯데가 있네요. 바로 얘기하네요. 2년마다 계속 주는 재진단금, 원발한, 전이한, 재발한, 잔존한 모두 다 되고요. 최대 4번까지 부위별, 이건 약간 메리츠 쫓아있죠. 메리츠는 5번인데 어쨌든 간에 이것도 저번 달에 출시가 되었던 거죠. 자녀보험 35세까지, 원칭은 30세까지인데 35세까지 롯데랑 흥국이 3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2년마다 계속 주는 재진담, 원발암, 전이암, 재발암, 잔존암 모두 보장이 되고요. 해아환 그 미지급형 탑재가 돼서 일반형비에 거의 30% 이상 저렴하다. 지금 대한민국 암환자가 현주소예요. 계속 올라가고 있죠. 남자는 폐, 위, 전립선, 대장, 간 요런 쪽이고, 여성은 역시 부동의 1, 2위가 유방, 갑상선, 대장, 폐, 위 요런 식으로 일단은 진단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증가하는 5년 내에 상대 생존율이에요. 그래서 거의 보시면 뭐 네, 생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 현재는 71%, 예전에 20년 전에는 42%였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왜냐면 검진, 조기 발견이 되고요. 암 치료 기술이 발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증가하는 상대 생존율. 그래서 갑상선, 폐, 대장, 위, 유방, 전립선, 간, 췌장, 담도, 이렇게 해서 생존율이 높은 암은 갑상선, 유방, 전립선, 생존율이 낮은 건 폐, 간, 췌장, 담도, 담낭, 조기 발견이 힘든 건 고액의 치료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요 암 종별 사망률 순이에요. 그래서 진단율도 사망률도 역시 폐암, 간, 췌장, 담낭, 기타 담도암 요런 식으로 해서 좀 많이 진단을 받고 있다. 그리고 9대 특정암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망률이 높은 대장암, 위암은 4대 소화기계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특정 부위는 암진단비가 좋은 이유는요, 일단은 일반암 어깨 누적을 안 보고요, 일반암 대비 매우 저렴하고, 필요한 특약만 선택이 가능하고요, 특약별 독립 보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폐암 극복기 요거는 한번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명 중 8명은 암 발병 후 실직이 된대요. 그래서 암 진단받으면 84%는 회사를 때려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진단비나 생활비를 두둑히 넣으셔야 나중에 회사 그만둬도 생활비로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암 경험자의 직장 복귀를 바라는 일반인들은요, 통증으로 인해서 70%, 뭐 집중이 떨어져서 60%, 치료 후 우울증 57%, 그리고 회사의 경험이 풍부한 암 경험자보다 건강한 신입사원을 고용해야 한다 70%. 좀 많이 억울하긴 하죠. 암 경험자는 일에 대한 자신감이 약할 것이다. 그리고 암 경험자는 일찍 은퇴해야 한다. 이런 퍼센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암 발병 후 매우 높은 실직, 그리고 암 경험자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어려운 재취업, 암 치료비뿐만 아니고 생활비까지 넉넉한 암 진단비가 필수인 거죠. 그래서 재진단 암비가 재진단 암 진단금이 나왔다는 겁니다. 암 환자 쉽지 않은 재취업,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롯데에서 지금 추구하는 내용은 뭐냐면, 재진단비가 있어서 나중에 생활자금으로 종잣돈을 쓰셔라. 암 환자 경제적 어려움의 장기화, 그래서 진단 후에 경감 기간별 암 유병자 비중, 그래서 10명 중 8명은 거의 2년 초가 암 진단 후,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 네. 그래서 젊은 암 경험자들은 재취업을 희망하지만 치료 후 일단 고용이 쉽지 않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일회성 지급 후 소멸하는 일반암 진단비보다 소멸 없이 반복적으로 계속 받을 수 있는 재진단비가 나름 좋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자녀 보험이에요. 35세까지
어린이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암진단비가 성인도 그렇고 어린이도 그렇고 필요하다는 내용들. 그래서 10세, 일반암, 재진단 이게 보험료 차이가 좀 얼마 나지만 그 처음에 암 걸렸을 때 솔직히 많이 받는 게 낫죠. 안 그러세요? 예, 한 번 걸린 것도 어려운데 두 번까지 걸리는 건 쉽지가 않다. 그 요즘에 유병자 보험도 거의 뭐 3년, 5년만 지나도 암보험 다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재진단은 솔직히 큰 메리트가 없어요. 자, 15세부터 3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 롯데, 어린이 보험, 뇌혈과 허혈성, 납입 면제, 유사암 진단 시 보험료가 납입전이 가능해요. 35세까지. 해아와 그 미지급형은 일반형 대비 30%가 저렴하고요. 그래서 업계 보험료는 뭐 롯데, A사, B사. 그래서 당연히 여기는 빅5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료가 좀 비쌀 수밖에 없고요. 롯데는 똑같이 경쟁하면 오히려 안 되죠. 그러니까 롯데는 가성비 부분에서 이제 비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 정도 저렴하다. 자, 경찰 조사, 약식 기소, 불기소, 병원사 선임 비용, DB랑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이 1차적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고요. 사건 초기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5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자, 변호사 선임 비용 보장 범위 및 보상 한도 뭐 이런 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그 전에 많이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냥 한번 쑥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 얼굴에 창상 봉합시 봉합술 최대 220만 원. 자동차 사고로 솔직히 얼굴에 창상 봉합술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네. 자부상 10급 120만원, 창상봉합술 100만원, 합의 22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10급이에요. 120만원, 3cm 이상 얼굴 부위 찢김, 상처 120만원, 그리고 창상봉합술 100만원, 합의 220만원까지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예, 유병자도 뭐 여러 개가 나와서 초간편 어쩌죠 나왔는데 이거 넘어가고요. 간편 3호 뭐 이렇게 해서 타사 대비 보험료가 저렴하다. 이거는 그냥 비교 안내자료. 네. 부위별 경증 예외. 요즘에는 유병자 보험이라 해도 뭐 경증 뭐 예외 질환이 뭐 400개, 500개, 600개 있는데요. 이거 솔직히 다 안 보죠. 그냥 일단은 인수 심사를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